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가 만드는 근거중심 의학뉴스 김기론의 헬스노트 김기론입니다. 근거중심 의학뉴스 김기론의 헬스노트 그동안 촬영과 다르게 우리 앞에 커피를 이렇게 놓아뒀는데요. 오늘 커피를 놓아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커피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얘기를 해주실 두 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정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서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강대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이정은 교수팀이 아시아 코호트 컨소시엄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싱가포르까지 포함하는 33만 명을 대상으로 평균 12.5년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남성의 경우에 커피를 하루 한 잔에서 세 잔을 마실 경우 커피를 아예 안 마시는 사람보다 22%가량 사망 위험이 감소했습니다. 세 잔에서 다섯 잔 미만의 경우에는 24%였고요. 다섯 잔 이상 마셔도 24%의 사망 위험 감소 효과가 관찰이 됐습니다. 여성은 똑같은 그 커피 섭취량에 따라서 각각 20%, 35% 그리고 28%의 사망 위험이 감소하는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커피 섭취가 사망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은 암 사망률과 심혈관 질환 사망률 모두에서 나타났는데요. 암 사망률의 경우에는 남자가 15%, 여자가 19% 감소했고요. 심혈관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27% 그리고 여자가 27% 각각 감소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오늘 연구를 수행하신 두 분과 함께 깊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제가 기사를 쓰거나 방송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면 댓글에 이게 혹시 그 관련 업체의 지원을 받아서 연구한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커피 제조업체와 혹시 관련이 있는 건 아니죠? 이 연구를 할 때 연구비를 산업체로부터 받은 일이 없습니다. 커피 업체로부터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한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커피를 마시면 어떤 성분이 이런 효과를 내는 건가요, 교수님? 저희가 커피 성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두드러진 그 성분은 항산화 효과를 가진 폴리페놀입니다. 커피는 폴리페놀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클로로겐산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에는 항산화 물질 섭취량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이 커피 섭취로 나왔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생각하시면 이제 채소랑 과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하셨잖아요.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섭취량도 많고 자주 섭취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항산화 섭취 기여도가 높게 나왔는데요. 이런 이제 항산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폴리페놀들이 항염증 효과도 있고 또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기능을 높이는 항당뇨 기능도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사실 그동안에 커피 연구 결과가 많았는데 이번 연구가 이제 얼마만큼 신뢰성을 가지느냐 하는 거거든요. 기존 연구 결과와 이번 연구 결과를 비교해 봤을 때 이번 연구가 좀 더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김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연구는 이제 아시아 코호트 컨소시엄이라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한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4개국에 아까 33만 명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말씀하신 대로 12.5년을 추적 관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저희 관찰 연구에서는 코호트 연구라고 하는데요. 코호트는 사실 이제 군대 용어입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군대에 처음에 같이 입대한 사람들을 한 코호트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들 코호트라고 해놓고 이제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자기의 질병 상태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베이스라인의 설문조사를 합니다. 식이 습관, 특히 커피 그 섭취량에 대한 정보가 가장 정확하죠. 그러니까 연구 형태가 장기적인 전향적인 코호트 연구고 그다음에 33만 명을 관찰을 했고 여러 나라가 이제 같이
아시아 4개국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뢰성을 확실하게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커피를 마시면서도 뉴스가 나올 때마다 커피의 효과에 대해서 내용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어떤 때는 좋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또 마시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상반된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 그럼 이번 연구 결과가 그래도 뭐 대체적으로 이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커피가 건강에 이롭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물론 이제 질환에 따라서 조금 네. 다를 수는 있지만 네. 지금 저희가 지금 분석해서 낸 연구는 사망 위험이거든요. 결국 저희가 그 사망 위험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망과의 위험성을 봤다는 것에 있어서 네. 저희가 이 커피 섭취는 이제 건강에 이롭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질환 여부를 떠나서 사망 위험에는 최대 28%까지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분석을 할 때 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신 분, 예. 또 심혈관 질환에 걸리셔서 돌아가신 분 이렇게 나눠서도 예. 해봤거든요. 어쨌든 암 그리고 심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신 이 모든 분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가 이제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동안에 서구에서 나온 연구 결과가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서구나 서양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그대로 우리 아시아 특히 한국인에 적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보통 기사에서 보시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보면은 예. 어느 나라인지 이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스웨덴, 뭐 핀란드 이런 인들 대상으로 국가에서 연구를 했다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유전자도 다르고 뭐 인종도 다를 텐데 우리한테도 이 기사의 내용이 적용되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아시아 컨소시움 코호트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인을 포함한 네,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나라 분들에게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커피를 만드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종류를 막론하고서 커피를 뭐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마시는 게 다 이로운 건지 이런 생각들을 또 많이 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거는? 우리 연구는 그걸 구별하기는 어려웠어요. 네. 카페인이 없는 거는 마시지 않았거든요. 이 연구를 할 당시에는 그래서 예. 다 카페인이 들어간 거였고 예. 이제 외국의 연구에는 디카페인과 카페인을 구별해가지고 예. 연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차이가 없이 다 둘 다 이제 뭐 당뇨병이든 이제 사망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다른 또 커피 만드시는 거 유형을 생각해 보시면은 종이 필터를 쓰시는 그 형태가 있어요. 커피 오일이 이제 좀 많이 걸러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디톨펜이 많이 들어간 커피와 그렇지 않은 커피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연구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첨가를 하시잖아요. 뭐 시럽 넣으시고 그렇죠. 예, 설탕도 넣으시고 예. 믹스도 많이 드시고 예. 그리고 아주 멋진 뭐 휘핑크림도 넣으시고 그렇죠. 예, 이제 커피 원액 그대로 드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특별히 커피가 이로운 질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반대로 이 질환에는 뭐 특별히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온 적도 있어요. 전체 사망률도 예. 이제 감소시키고, 네. 그 다음에 암에 의한 사망률도 감소시키고, 예. 그 다음에 심혈관계도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렇죠. 가장 그 흔하고 사망률도 높이는 질환에 의한 것들이 이제 지금 감소되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로운 게 좀 많다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혈관을 좀 수축하는 효과도 있고요. 뭐 이뇨 효과도 있고. 사실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게 그 우리나라에서는 커피를 이제 두 잔 넘게 마시는 여성의 경우에 국한해서 뇌졸중이나 인지 기능 저하를 주의해야 한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커피를 하루에 그러면은 몇 잔 정도를 마시는 게 좋겠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잔. 네. 그다음에 저녁 이후에는 안 마시는 거. 어떤 분은 점심 먹고 이후는 안 마시더라고요. 반잔도 안 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이 커피에 대한 게 차이가 조금 많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커피는
저희가 보기에는 유전자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떤 분은 커피 많이 마시면 막 잠 못 네. 주무시고 그렇죠. 카페인 때문에 그리고 네. 심장이 막 뛰시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보고 막 세네 잔을 마셔야 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분들은 못 마시면 못 마시는 거고 네. 근데 마시고 그 향을 느끼고 그다음에 또 즐기시는 네. 분들은 한번 마셔보세요. 마셨을 때 내가 두 잔까지는 괜찮네. 그럼 두 잔까지 드시면 되고요. 본인의 그런 몸에 따라서 그 변화를 주시면서 한번 그 용량을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지금까지 나온 논문들을 좀 찾아보니까 유독 가나마케에서는 간경화라든가 이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커피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권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특별히 간에 어떤 커피가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까요? 암 중에서도 간암이 좀 예. 효과가 높은 것으로 잘 나오고 있어요. 간경화도 낮추고 지방간도 낮추고 간암도 낮추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간암이라는 거는 DNA 손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항산화 물질이 있으면 이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산화 물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염증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간도 생기고 암도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항염증 기능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이 간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나온 책을 보다 보니까 이 게리 스미스 미국 포모나대 경제학 교수가 네. 있는데 이분이 최근에 숫자를 읽는 힘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통계적 추론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지적하면서 그 사례로 커피를 꼽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커피의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낼 때 통계적 추론에 빠진다 얘기인데요. 이번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런 통계적 추론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나요? 실은 이 연구는 뭐 누가 이 연구를 갖다가 숫자를 무리하게 쥐어짜가지고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굉장히 어려운 정도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연구고 그다음에 이제 인과적으로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사망률이 줄어든다. 굉장히 중요한 크라이테리어거든요. 이 연구를 약간 좀 낮게 본다던가 비한다던가 저는 뭐 그런 거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마 이 교수께서 또 의견 있으시겠죠. 네. 네. 우선은 이제 그 전 연구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예, 저희만 이 결과를 낸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나라 다양한 국가에서 커피 섭취를 보고 사망률이 낮아지는 것을 저희가 봤고 또한 그 안에 기작 역시 항산화 물질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혈당도 낮추고 그리고 이제 항염증 기능도 있는 걸 보고 하니까 이걸 가설을 근거로 이제 탄탄한 가설을 근거로 연구를 시작한 거거든요. 저희 이 연구 결과는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커피 섭취가 사망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께 이 연구는 이제 탄탄한 그런 연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 연구 논문을 보면은 사실 커피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녹차의 경우에도 한 잔에서 세 잔 미만을 하루에 섭취를 하면은 녹차를 안 마시는 사람보다 심혈관 사망 위험이 최대 21%까지 낮았고요. 또 여성의 경우에는 최대 22%까지 심혈관 사망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녹차도 커피에 못지않게 사망 위험 내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건데요. 그러면은 커피가 아닌 녹차를 즐겨 마셔도 그만큼의 건강에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특히 이제 심혈관 질환에 유익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암 사망률은 낮추는 것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녹차 섭취는 심혈관 위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왔고요. 실제로 뭐 이렇게 21% 22% 상당히 이제 낮추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커피와 그 수명 사이에 연구 결과를 좀 찾아보니까 2017년도에 국제 암 연구소하고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팀이 유럽 사람 한 50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커피 석 잔을 마시는 사람이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이제 오래 살 수 있는 경향이 있더라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연구 결과가 발표되니까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 이거는 그냥 연관성을 보여줄 뿐이지 인과관계는 아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심장병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라 이렇게 권고할 수는 없다. 이런 또 분석을 내놓기도 했었는데 이제 이게 실제로 커피가 정말 좋은지는 예방적인 임상시험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아주 정상인들을 놓고 어떤 사람은 뭐 안 먹고 어떤 사람 한 잔 먹고 어떤 사람 석 잔 먹고 또 심장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이런 연구가 아무리 좋아도 그 예방적인 임상시험을 하면 또 안 나와요. 예, 관찰 연구에 대해서. 그래서 대개 암 발암물질을 분류할 때는 이런 라지 스케일, 큰 규모의 코어트에 다기관 한 거는 굉장히 높이 받아들입니다. 이번 이제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일반인들한테 연구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커피 섭취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권고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두 분의 의견을 각자 한번 들어보기로 하죠.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유전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또 다른지도 보는 것도 또 중요하고요. 이러한 추후의 연구들이 계속 쌓이긴 해야 하나. 하지만 이제 그래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 커피가 건강에 이롭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무리해서 그렇다고 커피를 드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그런 시간이 있고 그리고 맞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스스로 좀 찾으셔가지고 커피를 현명하게 드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괜찮은 거는 무조건 해라. 예를 들어서 뭐 과일 먹는다고 나빠지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좀 약간 상식적인 수준에서 본인에 맞게 이거를 뭐 먹는 거를 약간은 보수적으로 권장하자.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매일 한 잔씩 드십시오라든가 뭐 두 잔 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거중심의학뉴스 김기론의 헬스노트 이번 시간에는 커피가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최신 논문을 가지고 전문가들을 모셔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커피가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를 종합을 해볼 때 반복적으로 일관성 있는 그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커피를 일반적인 상황에서 마시는 거는 크게 나쁘지 않고 오히려 득이 된다는 연구 결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무리하게 커피를 마시는 양을 늘린다거나 그럴 것까지는 아니라는 게 두 분 선생님들의 일관적인 말씀이고요. 자, 여러분들 그 커피 하루에 마시는 양이 지금까지 몸에 좋았다고 하면 계속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교수님들 고맙습니다. 자, 이상으로 김기론의 헬스노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